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들의 전쟁 2017 삼성화재배입니다. 해설의 안국현 팔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던 대국들 한중전이 많았는데 약간 한국 선수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계해드린 대국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계해드릴 대국은 그래도 강자들의 대국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왠지 한국 선수들이 두 판 모두 다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국입니다. 어떤 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삼성화재배 어떤 대회인지 대회 개요 함께 살펴보시죠. 중앙일보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는 우승상금 3억 원, 준우승 상금 1억 원의 기전입니다. 지난 2016년도 삼성화재배에서는 커제구단이 우승을 차지해서 2연속 삼성화재배를 우승하는 최초의 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구 궁금하셨죠? 예, 먼저 예선 A조 김지석 구단 대 판인 6단의 대국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A조의 다른 판은 이제 백찬희 선수와 홍무진 선수의 대결, 라오 위안화와 장즈랑 선수의 대결, 그리고 송태곤 선수와 문종호 선수의 대결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통합 예선 3회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판, 허영호 구단과 리밍 5단의 대결입니다. M조에는 신민준 선수 대 박주민 선수, 그리고 왕하오양 선수 대 김동호 선수의 대결, 또 리슈안하오와 리친청 선수의 대결이 있습니다. 김동호 선수가 또 잘 두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두 판의 대결, 한국 선수의 승률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지석 구단과 허영호 구단입니다. 이 두 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두 기사 모두 한국의 강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판잉 선수나 리밍 선수도 중국 자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의 기사이고요. 특히 판잉 선수는 희예 기사이지만 굉장히 유망한 기사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지석 구단과 판잉 6단의 대결, 허영호 구단과 리밍 5단의 대결.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리밍 5단과 허영호 9단의 모습입니다. 통합 예선 3회전 허영호 9단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판인 6단과 김지석 9단의 대결입니다. 판인 6단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현재 가장 촉망받는 신예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각자 제한시간 2시간에 1분 출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집 반입니다. 판잉 선수는 어렸을 때 한국으로 유학 와서 같이 공부했던 기사이고요. 건강용도장에서 기숙하면서 연구생 생활을 조금 하다가 다시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네. 함께 공부를 좀 하셨었나요? 네, 저는 다른 도장 있었지만 연구생에서 많이 봤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 중국에 돌아가서 실력이 많이 강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빨리 부각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약간 농담 같은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판인 6단, 그만큼 좀 기재가 있는 기사이고 97년생인데요. 예, 나이가 굉장히 젊은 21살의 기사이다 보니까 이제 커제 구단과 겨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받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나이는 비슷하고요, 커제 선수와. 네, 판인 6단이 한 살 어린 거죠. 판인 6단이 외국에서 바둑 유학 생활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생활하면서 한국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보면은 인사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또 한국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나 봅니다. 네,
한국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는 판인 6단. 그렇지만 오늘은 김희석 9단이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판인 6단은 현재 중국 랭킹 27위고요. 예, 김지석 9단 현재 랭킹은 5위인데 뭐 상위권에 있는 기사들의 실력이 워낙 백지장 한 장 차이다 보니까요. 네, 순위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입니다. 네. 오늘 한국 대표로 출전한 김지석 9단과 허영호 9단 모두 정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강자 기사들이죠. 오늘 대진표를 본 바둑팬 한 분은 외모와 실력을 모두 다 갖춘 기사들만 섭외한 것 같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김지석 선수와 허영호 선수 모두 실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갖추고 있는데, 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섭외를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오늘 김지석 9단이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는 예, 1, 3, 5 보석인데 이제 5자리가 눈목자 구침인 거죠. 예, 보석을 구상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빠르게 두어갑니다. 네, 이 보석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자리를 오는 수가 최근에 워낙 많이 두어지는 정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고요. 평범하게 둔다면 그냥 벌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판인 6단은 이번 2017 삼성화재배에서 예선 1회전에서는 라이준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예선 2회전에서는 이희성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희성 선수도 굉장히 강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 판인 6단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고요. 지금 랭킹도 27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이미 실력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2015년도에 이미 몽백합배 32강전에 오른 바 있고요. 2016년도에도 신하오배 64강, 그리고 바이링배 8강에 오른 바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경력에서도 드러나고 있네요. 네, 바이링배 8강에 올라갈 때에는 어제 대국을 했었던 스웨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갔었다고 하네요. 네, 스웨 선수는 중국의 몇 손가락에 꼽히는 강자인데요. 그런 선수를 세계대회에서 이겼다는 것은 확실히 실력이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8강전에서는 한국의 원성진 선수에게 패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올해도 2017 리민배 세계신예 바둑 최강전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류위향, 천셴, 고이케 요이시로, 그리고 한국 선수인 송규상 선수, 또 랴오 위안허, 박건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또 리캉, 류시까지, 이렇게 박건호 선수까지 물리치면서 결선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리캉 선수와 류시 선수는 몽백합배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판인 선수가 올라갔었네요. 네, 이민배가 물론 신예대회이지만 중국 정상급 신예기사들도 참가할 만큼 굉장히 강자들이 네.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최근 기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신예들이 워낙 잘 두는 기사가 많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실력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안정감이 좀 있는 그런 신예 기사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위로 두었는데 이수는 여기를 다가올 때는 조금 집으로는 손해거든요. 하지만 중앙 쪽 활용을 더 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변 쪽 모양에서 싸울 때는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많이 세 칸을 벌린다면 두 칸을 다 가서고요. 이렇게 손을 빼서 전투를 걸어갈 때에는 돌이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득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위로 둔 것 같고요. 백은 보통은 세 칸을 벌리는 수이지만 지금 흙이 이렇게 위로 두어져 있는 만큼 좁히는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아, 한 발 더 높게 예, 사선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벌림인데 다가왔을 때 그렇다면 더 지키겠다는 뜻인 건가요? 어차피 밑으로 와도 다가온다면 침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좀 더 가볍게 위로 두어놓은 뒤에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아, 좀 더 가볍게 처리를 하고 활발하게 두겠다는 뜻인 거군요. 네, 상변을 꼭 지키기보다는 발빠르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흙은 이 자리는 다가와야 네, 두진 않았네요. 삼삼을 들어왔습니다. 아, 어제대국에서도 그랬고요. 최근에 이 화점에 삼삼 침입하는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이 여기 받아주는 수로 먼저 삼삼 파는 진행도 많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시킨 뒤에 실전처럼 올라서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백이 여기를 받지 않고요. 하변 쪽큰 자리를 들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상변을 두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진행할 수 있고요. 백이 하변으로 손을 빼는 것이 싫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점을 생각해서 먼저 이곳을 받은 후에 삼삼을 들어갔죠.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한다면 갈라치는 자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하다는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수순의 묘미가 숨어 있는 그런 포석입니다. 이렇게 위로 받고 삼삼 파는 수가 상대의 변화의 여지를 없애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백이 반발을 한다면 여기서 하변을 차지하는 수인데 지금은 소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고 싶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싸움을 흙이 걸어갈 수도 있고요. 과연 여기서 백이 어떤 포석을 선택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삼삼 파는 수는 정상급 기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연구가 진행될수록 괜찮은 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알파고가 나오지 않았다면 거의 영원히 찾기 힘든 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화점 아래 3-3에 들어가선 계속해서 굉장히 안 좋다는 식으로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3-3의 재발견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젖혀있는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고요. 그 점으로 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최근의 연구 흐름이에요. 예. 이런 곳을 밀어두는 것이 좀 더 악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금 당장은 그냥 갈라치는 수가 일감이고요. 저의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정석을 딱 두 개를 가르쳐 줬어요. 네. 예, 화점에 이제 날일자 거쳤을 때 그냥 날일자로 받는 정석. 예, 네. 달려 들어가고 삼삼에 받으면 이제 두 칸 벌리는 기본 정석 하고요. 이 화점에 삼삼 들어가는 정석을 알려줬는데 알려주고 나서 기보책을 월간 바둑지를 이제 아들이 열어본 거예요. 네. 근데 왜 정석대로 안 두냐고. 이 모양을 보고 아.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명해 주기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네. 정석이 또 예, 정석은 분명히 프로들은 이상해. 정석대로 안 두고 상황에 따라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가 예, 30급이다 보니 설명을 해 주기가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력인 것 같네요. 예. 안국현 8단이 올해 GS 칼텍스벨 이제 우승을 차지할 때 결승전 5번 길을 같이 치렀던 이제 기사가 김지석 9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지석 9단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을 때 그 번기 승부에 들어가는 그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김지석 9단과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물론 위축돼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너무 강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됐고요. 또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기사이고 친하게 지내는데 맞붙어서 조금은 아 다른 기사가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분명히 승부사들이기 때문에 승부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좀 친한 기사와 맞붙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떠나더라도 워낙 실력이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참 좋아서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이 GS 칼텍스의 타이틀 보유자이기 때문에 또 이번 삼성화재배 이제 시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명예서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안국현 8단의 재발견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변 화점으로 갈라쳤거든요. 사실 갈라치는 수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배석은 조금 다르지만 어제 대국에서는 이런 구침에서 삼삼 파는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갈라치는 수가 일감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좌쪽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래로 갈라친 뒤에 확실하게 벌려지는 진행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예. 보통
좌하 쪽의 소목이 한 칸 더 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 아래쪽을 갈라쳐서 두 칸 벌리는 형태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갈라친 수는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이 자리를 둔다면 충분히 괜찮고 나중에 또 좌하기 쪽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결정을 안 지어주는 수인 것 같아요. 예.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굳혔을 때는 돌이 멀리 있는 게 좀 더 괜찮거든요. 지금 백도 이쪽으로 왔고 나를 짝까지 걸쳤습니다. 지금 좌하기 쪽에 흙이 걸쳐간 수는 당연한 수인 건가요? 한 칸 위로 걸치는 수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뭐 정석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없고요. 예. 아래로 걸친 수는 좀더 집에 민감한 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 지금 흙이 삼삼판 진행이나 여기 붙여서 끌어간 수 모두 집으로 착실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라면 아래로 걸쳐서 조금 집을 챙기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계속해서 좀 실리를 챙겨놓겠다 이런 작전인 거군요. 한잉 선수도 초반에 굉장히 침착하게 두고 있죠. 예. 기풍 자체가 그렇게 서두르는 기풍이 아니고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라 지금 상대의 의도대로 다 받아주고 있고요. 김지석 구단이 처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네요. 역시 받아두었습니다. 흙의 의도대로 다 진행됐기 때문에 흙이 크게 불만은 없어 보여요. 포석 자체가. 백도 이제 큰 자리를 두어 가겠죠. 지금 가장 넓은 곳은 좌변이지만 이 자리는 워낙 좋거든요. 네. 좁지만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상변을 둘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흙은 좌변을 차지하게 되고요. 양쪽을 맛보기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군요. 한잉 선수의 기풍이라면 무난하게 넓은 곳을 벌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선택입니다. 판인 육단이 한국으로 바둑 유학을 와서 어린 시절에 연구생 생활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유학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연구생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상위조까지 올라가진 못했고요. 아, 그렇군요. 2년에서 3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또 워낙 오래전 일이어서 그런데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유학을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판인 육단에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서 바둑 유학 생활 했던 것이 어땠는지, 뭐 큰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아마 놀러 다닌 기억밖에 없다고 그런 인터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판인 육단과 친하게 지냈던 기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살펴보면 좀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니까요. 예.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무난하게 두어 가네요. 네, 기풍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저도 예상을 해봤고요. 네. 제 예상대로 두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제 그렇다면 또 예상해 주신 대로 상변 흑이 다가가게 될 것 같은데요. 김치석 구단이 또 힘이 좀 좋은 기사이다 보니까 상변에서 네. 좀 싸움이 일어날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상변에서 전투가 일어난다면 지금 여기를 높게 받아주는 자리가 좋게 돼 있기 때문에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이고요. 흑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백도 이 정도 자리를 차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침입하는 수를 방비할 것 같아요. 네. 우변 쪽이 일감이긴 하지만 아래쪽이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에요. 붙여가는 응수타진. 네, 저수도 알파고가 먼저 가장 먼저 두어간 수인데 네.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많이 두어간 수는 이렇게 다 받아주는 수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 전에 백의 활용으로는 이런 활용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 모양보다 오히려 아까 그냥 젖혀서 호구를 당하더라도 계속 밀어간다면 이 모양이 더 나쁘지 않다는 게 지금 파닝 선수의 생각이고요. 예. 또 이쪽으로 받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젖히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백도 이곳을 당장 움직이기에는 상변도 열기 때문에 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이런 정도로 네, 흙도 바깥으로 받는 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예. 상변 쪽을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바깥쪽으로 젖혀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군요. 김지석 구단 안쪽으로 받게 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젖혀서 또 적극적으로 두어갈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는 이렇게 다 받아주는 수입니다. 백도 밀거나 아니면 그냥 붙여가서요. 이쪽 상변 침입수를 자연스럽게 방비하고 있죠. 예. 실은 능률적인 수인데 지금 여기 다가오는 자리가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벌린다면 흙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싫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먼저 붙여갔고요. 상면 침입하는 자리가 없다면 이 자리는 그렇게 크지 않고 다 이런 자리나 다른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경고를 하고 있네요. 바깥으로 젖히는 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네, 하지만 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어려운 건가요? 네, 백도이 당장 움직일지 아니면 그냥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이런 곳을 붙여서 흥마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리듬을 타서 움직이는 거군요. 이곳이 두터워진다면 흥면을 들어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김지석구단이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둔다면 시간을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역시 반발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 예,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겠네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기세로라도 바깥으로 반발하고 싶거든요. 네.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뒤로 받는다면 왠지 시간이 좀 아까운 네.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다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네.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하지만 술기 해봤을 때 쉽지 않다고 본다면 네, 뒤로 받아두었네요. 그냥 노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는 백이 선택의 여지가 많거든요. 네. 이런 교환을 바로 안 해두고 그냥 붙여서 두더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자리를 교환하고 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리를 밀고 강하게 와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처음에 그려보았던 변화도대로 상변 쪽 붙여서 흙의 모양을 누르면서 상변 백의 모양을 지키는 그런 흐름이 되겠네요. 김지석 선수는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의 최정상급 기사이지만 최근에 기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에게 세계대회 결승에서 진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팠던 것 같고요. 네. 주요 대국에서 패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그 당시에는 기세가 워낙 좋아서 충분히 좋은 승부를 겨룰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네. 아쉽게 패배하게 되었고. 하지만 실력이 워낙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GS 칼텍스의 결승전의 타격도 약간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생각지 못한 기사에게 패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생각지 못한 기사는 아닐 테고요. 예. 네.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기사들마다 지금 끼우는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끼우고 진행된 판이 알파고의 대국에서 나왔었고요. 네. 여길 끼웠을 때 백이 이곳을 끊어가는 활용을 했어요. 네.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서 기억. 지금 이곳을 둔다면 바로 귀가 잡히게 되고요. 예. 여기를 쪽? 단수를 먼저 쳐놓았다면 네. 지금 흙이 넘어가는 반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미리 교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넘어갈 수 없도록 먼저 끊어놓는 거군요. 이렇게 밑으로 끊어놓은 뒤에 이 교환은 나중에 해도 되겠죠. 이렇게 뒤로 쳐서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좌변 쪽 귀로 3-3자리에 끊어놓은 것이 이제 다른 진행을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수순이 되겠네요. 흙이 이 자리를 넘어갔을 때는 절대 이곳으로 쳐주지 않거든요. 네. 다음에 좌변 쪽으로 활용할 때는 확실히 이득이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죠. 예. 굉장히 좋은 수순이 되겠습니다. 김지석 9단이나 판인 6단 정도의 선수들은 그 대국을 모두 다 기보를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김지석 9단이 왠지 그 끊음이 싫어서 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은 끼우는 수가 일감인데 지금 늘어두었고요. 지금은 끊는 수를 당하진 않습니다. 넘어가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고요. 백도 기세로는 이곳을 잇고 싶어요. 흙이 끼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수로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흙은 실리, 백은 두터움으로 처리되는 결과겠군요.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작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간명하게 처리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될까요? 별들의 전쟁 2017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입니다. 통합 예선 3회전 판인 6단과 김지석 9단의 대결. 김지석 9단, 오늘은 실리 작전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망주 판인 6단입니다. 최근에 기세가 아주 좋은 기사죠. 객관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는 김지석 9단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또 판인 6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대국이 될 것 같아요. 상변 그냥 밀어갔네요. 지금 여기 막히는 수가 되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도 밀어갔고요. 네. 받아준다면 그때 넘어가게 되면 교환이 확실히 이득이거든요. 이 자리를 백이 막지 않은 거기 때문에 흙이
충분하고요. 가장 강하게 둔다면 이곳을 끊어가는 수인데 이 싸움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 보여서 저는 뒤로 넘어가는 수를 예상했고요. 예. 김지석 선수는 충분히 흙이 쌓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길 2단 젖히는 수는 벽 아래로 끊어갈 거거든요. 아, 그 끈은 두 점을 잡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흙이 이렇게는 두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이곳을 먼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백도 여기서 먼저 덧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흑도 이곳을 밀어간 수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끊기더라도 상변에서 충분히 살고 또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젖히는 수보다는 여기를 두는 수가 좀 더 어려워 보이고요. 아, 급소 자리를 찔러가는 거군요. 백이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요? 이렇게 활용하더라도 지금 이쪽을 나온다면 백돌도 약점이 있네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은 기세로 막아가고 싶고요. 워낙 이 자리가 집으로도 크고 나중에 끊어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것도 젖히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예. 흙이 넘어가지 않고 밀어서 버텼기 때문에 무조건 백도 끊고 싶은 자리였네요. 김지석 선수와는 같이 국가대표 실에서 매일 훈련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결혼까지 한 기사이기 때문에 바쁠 텐데 저보다도 훨씬 성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점에서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잘 두는 기사가 자주 나와서 같이 공부해주면 후배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김지석 구단이 89년생인데요. 결혼은 조금 요새치고 조금 일찍한 편이긴 하죠. 예, 네. 그런데 가정도 굉장히 단란하게 잘 꾸려나가고 또 바둑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석 구단의 피앙새인 예, 그 김지석 구단의 안사람과 어릴 때 같이 바둑 교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 네, 그런... 네. 인연이 있어요. 네, 네. 혹시 직접 소개시켜 주시면. 아, 제가 아쉽게도 직접 소개는 못 시켜 주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인연의 끈에 약간의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돌잔치 때. 네. 돌잔치 때 이제 그 친구가 왔다가 아, 송태공 구단과도 아는 사이거든요. 네, 다 네. 같이 어릴 때 공부를 했었어요. 송태공 구단이 이제 오랜만에 만난 이제 그 누나를 예, 누나를 이제 만나서 반갑다고 하다가 송태공 구단이 김지석 구단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예. 그 돌잔치가 없었다면 그렇죠. 인연이 예, 안 됐을 수도. 제가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죠. 예. 네. 저도 돌잔치를 열심히 다녀야 하는. 좋은 인연이 되었네요. 예,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으시니까 안 다니셔도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뭐, 그렇죠. 예, 행여나. 예. 아, 그러고 보니 뿌듯하네요. 예, 크게 큰 생각 없이 있었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전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아내의 내조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흙이 중앙을 꼭 나오려는 수순은 아니고요. 이곳을 젖혔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는 거의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받는다면 단수를 치면 여기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끊기게 되는군요. 네, 나간다면 벽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여기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흙을 잡으러 가기가 어렵거든요. 당장 중앙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큰 손해를 볼순 없습니다. 백은 이어서 받는 정도로 보이고요. 이렇게 살아두는 자세가 넘어간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곳 활용이나 젖혀서 끊어가는 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급소 자리로 한칸 뛰어서 살아둡니다. 또 당장 손을 빼기에는 젖혀서 늘어간다면 곤란한 모양이거든요. 이곳을 나오더라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받아두어야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받는다면 가장 깔끔하지만 흙에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받아서 두는 것이 사활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봐야 하고요. 이렇게 치 받아둔다면 흙도 하나 받아둘 것 같아요. 당장 이런 곳을 달리면 쉽게 사는 모양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곳은 이런 활용을 또 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많네요. 또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그냥 늘어서 두었네요. 가장 무난하게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이제는 흙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눈목자 달리더라도 여기 붙여서 받는다면 사활에는 크게 문제 없는 모양으로 보여요. 이곳을 두어야 하는데 한칸 뛴다면 충분히 안에서 살수 있고요. 네. 이곳에 돌이 있었다면 여기를 붙여가서 계속 괴롭힐 수가 있었거든요.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두 점을 버린다면 백도 굉장히 두텁고요. 네. 아마 이렇게 공격하는 수보다는 다른 수를 찾아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입구자를 공격해서 이런 곳을 선수하는 수를 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귀에 끝내기를 귀에 끝내기가 노리는군요. 남기 때문에 당장은 흙도 손을 뺄것 같고요. 예. 손을 뺀다면 이제 어떤 자리들이 좋은 곳일까요?
자리를 두고 싶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큰 것이 지금 이런 곳이 선수거든요. 아, 네. 바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끊는 수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흙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귀가 잡히네요. 이런 곳이 선수라면 되게 다가오는 자리가 굉장히 좋죠. 다음에 넘어가서 흙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좁지만 이 자리가 가장 큰 자리로 보여요. 네. 또 우변을 둘 거고요. 이렇게 견제하는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좌변에 흙이 두칸 벌리는 수. 백이 다가와서 다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자리네요. 네, 지금 여기를 둘 수도 있지만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네, 백이 두어간 자리가 정말 빛이 납니다. 이런 수는 활용할 수 있다면 이득인데요. 지금 백이 워낙 두텁게 늘어두었기 때문에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두었다가 백에 반발을 당해서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을 밀어두었는데요. 예, 먼저 하나 밀었네요. 흙이 이곳을 둔다면 백이 여기를 먼저 선수해 두고요. 아. 이렇게 오는 것이 좀 싫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변의 백돌이 집으로 환산될 수가 있군요. 백이 어차피 우변을 벌린다면 막힌 자리가 크기 때문에 네. 백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당장 백이 벌려갈 생각이라면 둘 수 있는 작전이고요. 여기를 벌리려고 이곳을 밀어두는 수는 아니고요. 이쪽을 두었을 때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백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백도 기세로는 네, 여기는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쪽보다는 이쪽을 가고 싶은데요. 아, 지금은 우변 세력이 백이 하나 더 늘어서 커졌으니까요. 뭔가 키워보고 싶은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한 발 있는 만큼 우변 쪽 벌려가는 가치가 적어졌는데 네. 아, 지금 우변을 둘 생각이었군요. 곳을 한 칸 뛰어서 행마를 했네요. 네,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판인육단이 좌변 얼른 벌려간 것이 약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흙이 여기서 어떻게 응수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당한다면 당장 집으로도 크지만 흙돌이 계속 못 살아있거든요. 다음에 치중 간다면 안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 견딜 수 없고요. 사활이 심각해질 수가 있네요. 그렇다고 흙이 이런 곳이나 이런 억수 교환을 해주기에는 너무 백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모자 씌워서 나오나요? 여전히 들어가는 수가 아프긴 하지만
앞쪽을 두어서 어떻게 응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자리가 조금 아파 보이긴 했는데 네. 우변을 선택했고요. 지금 사회 관계상 이런 곳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어요. 네.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가오는 자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점이 있습니다. 아... 이곳이 선수라면 약점을 계속 노려갈 수 있거든요. 네. 찝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우상 쪽에 맛이 생기네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여기를 지켜둔 것 같고요. 우변 한 칸 뛴 자리도 역시 백에게 맞으면 아픈 자리였군요. 하지만 이 자리도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불만은 없는 진행입니다. 중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시원하게. 네. 항상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술 당했을 때 가장 능률적인 곳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처리하고 다시 봤더라도. 네. 어느 정도 집으로는 손해지만 중앙까지 막히면 굉장히 백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변 백세력과 우아 쪽 백세력이 좀 호응하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그냥 손을 빼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진행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자리가 두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백이 계속 괴롭힐 거거든요. 네. 좀 적극적인 수를 생각한다면 이런 곳을 어깨짚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예 꽉꽉 눌러가는 거군요. 네, 지금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작전이고요. 예. 곳을 먼저 당하기 전에 그래도 행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는 받아두었네요. 네, 여기를 당하면 너무 아프다고 보고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두 수 교환은 백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 수는 끝내기 정도이지만 변에 벌리는 자리는 워낙 초반부터 두
주어질 만큼 큰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이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인 6단 좌변 벌림 아주 기분 좋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주었던 변화도대로 이 우하 쪽에 있는 백의 세력 좀 키워가는 그 날일자수 그쪽 도어 가나요? 그곳을 젖혀갔는데요. 네. 지금 흙이 먹는다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흙이 따낸다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들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귀에서 백이 살 수 있거든요. 쉽게 사네요. 이 그림은 흙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흙은 그냥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곳 나중에 당할 여지가 있고요.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흙이 먼저 응수를 하고도 끝내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네.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기를 받는다면 백이 중앙을 키워가는 자리도 좋은 자리. 하변 쪽 모양은 붙이는 수도 집으로 크지만 이렇게 날일자 가는 자리가 굉장히 요철 때가 많거든요. 흙이 둔다면 백진을 거의 지울 수 있는데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감각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좌상기 쪽 크기 받아두어야 할 것 같고요. 김지석 구단이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권감령 도장 출신 맞습니다. 요로 알고 있는데 네. 두 기사는 그렇다면 어렸을 때 조금 같이 공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차이는 8살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판인 6단이 워낙 어릴 때 예, 유학을 왔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 차이라면 아마 입단은 했을 것 같고요. 네. 입단하더라도 도장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지석 구단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4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예, 탕웨이싱 선수에게 당시 승리를 거두어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때 당시에 기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결승 세계대회 결승을 두 개를 같은 시기에 올라갔었는데 한 번은 탕웨이싱 선수에게 이겨서 우승을 거두었고 박정환 선수에게 LG배에서는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예, 이후로는 지난해에 응시배 8강 그리고 출란배 8강전까지는 올라갔는데 예,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8강 진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지만 그럼요. 예, 워낙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가만히 찔렀네요. 어떤 뜻이지요? 그 자리는 백돌이 오게 된다면
좌변 끝내기가 남아있어서 생각보다는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이 교환 자체가 되게 다음에 중앙 쪽을 막는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악수거든요. 예. 백이 이렇게 빠르게 교환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는데 지금 끊더라도 백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흑의 중앙 자세가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 점을 끊으려는 수는 아니고요. 이런 곳을 활용한 뒤에 이렇게까지 두어서 좀 흑의 기분을 나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네요. 예. 흑의 모양을 포도송이 형태로 네. 예, 우형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군요. 기분은 조금 되게 냈지만 확실하게 득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중앙에서 씌우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진행을 택할 것 같습니다. 기분은 조금 나쁘죠. 그렇습니다. 모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곳을 안 둘 수는 없겠죠. 안 입고 두어가기도 마땅히 떠오르는 자리가 없어요. 끊긴다면 계속 공격을 당해야 되는 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에 두어서 끊기는 것은 굉장히 열불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받아두는 수가 정수로 보여집니다. 받는다면 여기 한 발 늦춰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흙이 완전히 막혀 있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두텁기 때문에 백 모양이 그 수는 그냥 이어주기는 너무 당했다고 보고 네. 집으로 넘어가는 수를 없앴거든요. 아, 백이 있는다면 그때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예. 또 중앙 쪽으로는 두터워졌기 때문에 하지만 찔러서 일련의 교환들이 백이 득을 보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예. 흑이 물론 이 교환은 악수지만 백도 중앙 쪽 악수 교환을 해준 모양이거든요. 오늘 김지석 구단은 철저하게 실리 작전입니다. 이선의 백돌 못 넘어가게 막아두고 예, 집어두고 꽉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둔다면 중앙은 거의 막혀 막을 수 있고요. 흙이 나오는 것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집으로는 좌쪽 두는 수가 가장 커요.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겠죠. 네. 귀에 실리도 벌고 좌변 중앙 쪽을 키워나갈 수가 있네요. 좌쪽을 두더라도 집균형이 많이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백이 집이 많이 부족하다면 이런 집으로 따라간 수보다는 중앙 쪽을 막아서 계속 중앙 쪽 작전을 두어야 하거든요. 네. 이런 정도로 두더라도 두터움이 아직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으로 따라갈 수 있는 바닥이에요. 두 가지 다 가능해 보입니다. 예. 판인 6단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워낙 좋죠. 네. 상중앙 세력과 좌변 쪽까지 쭉 연결이 되네요. 지금 흙이 노골적으로 실류 득분수까지 두었기 때문에 백도 중앙을 막는 것이 기세입니다. 흙 입장에서 이런 집으로 균형을 맞추는 수보다는 계속해서 중앙 쪽 작전을 두는 수가 좀 더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예. 이쪽 저쪽에 세력도 호응을 하고 좀 더 일관된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흙은 여기까지 집을 파고 들어가나요?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한데요. 중앙 쪽 집이 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면 중앙 쪽을 삭감하는 수인데 아예 확실하게 집으로 들어간 뒤에 중앙 쪽 타계의 승부를 볼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백이 한쪽을 두 칸을 띄어서 지켰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흙이 또 삭감하러 가네요. 그 자리가 워낙 백이 당한다면 백마이 커지기 때문에 예. 보통의 진행입니다. 극단적인 실리보다는 실리로 약간 앞서면서 백의 모양을 지우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까지 아, 약점을 찔러보는 거군요. 흙이 입구자 정도로 지킨다면 이렇게 다시 받아서 네. 교환이 어느 정도 되게 되는데요. 흙도 이쪽으로 받는 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교환되는지는 의문이고요. 평범하게 둔다면 자리를 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빨리 늘어보고 싶어요. 이게 젖혀 있는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된다면 그게 이런 교환을 하기에는 흙수이기 때문에 거의 받아두어야 되고 이런 곳을 둘 수는 있겠네요. 네. 반대쪽에서 교환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교환해두고 곳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칸이 조금 흑마가
많이 나왔거든요. 얇은가요? 보통은 가능한 흑마이지만 지금은 백이 두텁기 때문에 백도 강수를 생각할 수 있어. 네. 아, 차단을 노리는군요. 네, 이런 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뚫더라도 여기 끊는 수를 선수한다면 충분히 싸워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런 곳 찔러 들어가는 수가 가장 어려운 수입니다. 또 그냥 끊으러 가는 수보다는 이런 곳을 교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당장 끊어가는 수도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쉬워지기 때문에 아프지만 또 하변 쪽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이 쉽게 두기보다는 지금 강력한 수를 선택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네. 8인 6단이 굉장히 무난하게 두는 기풍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강수를 두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칼을 뽑을 것인지. 김지석 9단이 힘이 좋은 기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백돌이 워낙 아 진짜 침착한 기사네요. 알고는 네. 있었지만 좀 더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참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흑도 이렇게 많이 흑만 상태에서 되게 강력하게 두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고요. 네. 큰 자리를 계속 두어가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받아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약점을 아예 지켜두고 또 큰 자리 실리를 차지해 가는 거군요. 다음번에는 그래도 이 정도 모양이라면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손을 뺀다면. 네. 백돌이 한 수 더 왔기 때문에 좀 싸우기가 쉬워졌겠죠. 아, 아예 달려 들어갑니다. 중앙은 끊어지더라도 싸우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싸울 때 여기 돌이 있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젖힌다면 젖혀야 하는데 이렇게 싸움할 때도 이 두 점이 조금 약한 의미가 있어서 아, 백도 좌쪽 백도점이 걱정이 좀 되겠네요. 네, 충분히 흙이 쌓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이런 곳도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한인육단 가만히 밀어서 작점을 했습니다. 김지석 구단 그리고 허영호 구단 오늘 모두 다 승리를 거두어낼 수 있을까요? 2017 삼성화재배입니다.